자, 1장 디지털 논리회로 들어가기, 즉 디지털 논리회로의 어떤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장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주요 내용들을 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개념, 그 다음에 디지털의 정보를 어떻게 전기적인 신호로 표현하는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논리 레벨과 펄스파형, 이런 논리적인 연과 일에 대한 전압 레벨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펄스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에 관련된 용어들, 그 다음에 디지털 식재배로 우리 보통 IC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ADC와 반대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DAC에 관해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정의를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여기 먼저 아날로그 신호. 이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것 자체, 보통 신호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한다 그러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멀리 여기서부터 다른 곳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호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그러한 신호 중에, 즉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호 중에 아날로그라고 하는 신호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양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즉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개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봤을 때에도 그 값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연속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정한 시간에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 습도, 소리, 빛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편리상 특정한 시간에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특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순간에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시간 관점에서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그래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어떤 표기한 디지털 기기는 여기 아날로그 방식의 테스터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 디지털 신호, 이 디지털 신호는 시간에 의해서 명확하게 값이 구분이 됩니다. 즉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에는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고, 또 시간이 변하게 되면 다른 값 또는 같은 값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림처럼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값이 정확하게 지금 두 개의 어떤 레벨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 이런 디지털적인 개념으로 표현해 놓은 테스터기, 즉 모든 데이터를 수치로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치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속적인 것을 수로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값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걸 디지털 기입니다. 즉 원래 이제 자연상에서 내가 온도가 특정 온도가 얼마다, 특정 온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값은, 예를 들면 온도다 그러면 이건 아날로그적인 정보고, 이걸 전달하는 건또 아날로그인 신호죠. 그래서 그거를 아날로그적인 테스터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좀 상당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아날로그적인 특성, 즉 시간의 연속적인 내용들을 디지털로 표현할 때는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명확하게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즉 정리를 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개념은 시간 관점에서 연속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
그거를 실제 원래 데이터, 실제 원래 데이터가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다만 이때 표현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 뭐 이거는 개념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모두 이산. 여기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이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날로그는 그 반에서 연속적인 입력과 출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이때 일단 디지털과 아날로그 회로 또는 시스템 얘네들의 어떤 상호관계, 즉 디지털을 아날로그로도 바꾸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아날로그 시스템이죠.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이니까 밑에는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디지털 시스템은 컴퓨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두 시스템 간에 이제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걸 신호로 바꿔서 이렇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후에 디지털 시스템에 보내거나 반면에 디지털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 투 아날로그로 바꿔서 아날로그 시스템 보내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인데 이 컴퓨터 시스템은 디지털 시스템이고 따라서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뭐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대부분의 컴퓨터는 0과 1, 이두 가지 수로 된, 즉 이진수로 돼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0과 1을 실제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처럼 0과 1이라는 숫자가 컴퓨터에 들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0과 1을 컴퓨터 상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전압의 레벨, 즉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출력 신호, 어떤 디지털 시스템의 출력 신호를 하고 입력 신호가 있는데 두 가지 신호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쨌든 높은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낮은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높은 전압인 경우는 정논리 관점에서 1, 예, 낮은 전압은 0 이렇게 두 종류의 디지트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높은 전압 영역과 낮은 전압 영역이 있어서 1과 0으로 나눠져 있다. 일단 이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입력 신호과 출력 신호의 그 영역 범위가 좀 다르죠. 이거는 뒤에 필요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 다는 단위는 워낙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니블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니블 1, 2불은 4비트. 앞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0과 1로 돼 있는 수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뤄주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0과 1로 돼 있는 그 우리가 이진수라고 얘기하고, 즉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 크기를 1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예, 이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예, 바이너리 디지트. 즉,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 이거죠. 예, 그래서 비트라는 개념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4개 모여있다 이거죠. 4개. 예, 그게 4개 보여있으면 1, 2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비트가 8개 모여있으면 1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낯설, 이게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십진수 체계, 우리가 컴퓨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십진수 체계잖아요. 그 예를 들면 내가, 십진수를 작성할 수 있는 네모난 칸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쓸수 있는 수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1 쪽에서 9까지 이칸 하나에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이 칸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10의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00부터 쭉 해서 99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10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두 개가 모여 있다. 예. 자, 이렇게 모일 수가 있고 이게 점점점 많아질 수도 있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이한 칸이 10진수로가 아니라 2진수니까 예, 그 2진수가 8개 모이면 그 8개 모인 걸한 바이트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일반적으로 1캐릭터를 한 바이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워드라는 개념. 이 워드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자,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 특정 CPU. CPU는 여러분 중앙 처리 장치죠. Central Processing Unit. 예, 중앙 처리 장치인데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연산과 논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죠. 특정 CPU에서 취급하는 명령어나 데이터의 길이에 해당하는 비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드라고 하는 거는 CPU가 한 번에 연산을 갖다가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데 그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대부분 사용하는 컴퓨터는 64비트 CPU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 말은 64비트를 동시에 한 번에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64비트니까 아까 바이트로 관점에서 보면 8바이트가 모여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컴퓨터 A라는 컴퓨터가 만약에 64비트 CPU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1 워드는 그 컴퓨터는 8바이트가 되겠죠. 네, 8바이트는 8 곱하기 8비트에서 64비트가 되니까요. 자, 그렇죠? 어떤 반응이라도 또 다른 컴퓨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32비트 컴퓨터야. 그럼 이건 그 컴퓨터의 1 워드는 4바이트가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는 이 워드라는 개념은 그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에서 작업하는 기본적인 명령어나 데이터 길이에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 지금 리블과 바이트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설명하려고 있는 게 MSB, LSB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MSB는 봤더니 Most Significant Bit,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도가 높은 비트. 그다음에 LSB는 가장 중요도가 낮은 비트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요. 아, 이거 뭐 특별한 개념이라 아니라기보다는 우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숫자, 예를 들면 1, 2, 3, 4다 그러면 1234라고 내가 이 숫자 크기를 얘기할 때 여기 왼쪽에 있는 1을 1000의 단위, 오른쪽에 있는 4를 1의 단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 1이 중요도가 가장 높죠. 1000 단위니까. 여기는 중요도가 가장 낮은 거고요. 따라서 이거를 10진수 관점에서 보면 MS 비트가 여기는 이제 데시멀. 예. 여기는 LSD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을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요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도 이렇게 여러 비트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8개 비트. 예를 들면은 10011100이라고는 8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요맨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0이라는 숫자가 이 LSB에 해당이 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여덟 번째 비트가 MS 비트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각각의 비트를 지칭할 때는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도가 낮은 비트는 비트 0. 예,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는 비트 7. 예.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비트의 위치 값을 시작할 때 어떤 정보의 위치 값을 표현할 때 그걸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덱스를 보통 0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비트 0, 비트 1 이렇게 됩니다. 또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10진수를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 2, 3, 4라고 했을 때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게 0번째 10진수, 그다음에 두 번,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죠? 이 표기법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10진수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0번째 해당되는 10진수, 이거는 1, 이건 2, 3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데시멀 3, 그러니까 10진수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의미를 보면 이거는 4지만 4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4 곱하기 10의 0승이죠. 그다음에 여기 가장 큰거 MS 가장 큰천 단위를 보면 천 단위는 1 곱하기 10의 3승.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크기 값을. 잘 보면 이 10의 몇 승이라고 하는 이 재승에 자승에 들어가는 이 부분하고 이 숫자가 일치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부분도 이 2비트를 크기에 관련된 부분을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건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비트에 의해서 비트를 쭉 나열해놨을 때 중요도가 왼쪽에 있는 게 가장 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낮다. 그리고 비트의 위치 값은 순서를 0부터 시작을 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